여러분, 이어폰은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리샤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컨텐츠예요. 바로. 짜자잔! 저의 안경 컬렉션 중에 베스트 7을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안경을 20개에서 25개 정도를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영상마다 다른 안경을 끼고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댓글에 안경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또 화장을 하고 다닌 여성들 중에서 안경을 패션으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저와 같이 안경을 좋아하고 컬렉션으로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은 안경 브랜드에 대한 정보나 어떤 얼굴형에는 어떠한 안경을 써라 그런 컨설팅이나 정보 제공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순전히 안경 덕후 트리샤쌤의 가장 좋아하는 안경 소개 영상이니까 좀 캐주얼하게 봐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는요, 짜잔! 요거는 메가네락이라는 브랜드의 안경이에요. 일단은 제가 케이스도 하나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종이 케이스거든요. 메가네락은 저희 피디님이 알려주시기를, 저희 피디님도 굉장한 안경 덕후거든요. 그래서 피디님이 알려주시기를, 일본의 장인이 수제로 안경을 하나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많이 만들지 않아서 조금 더 희소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요런 형태의 안경이에요. 보시면은 뿔테고요. 삼각형을 좀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어서 되게 독특하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영상으로는 블랙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 컬러여서 더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한번 안경 착용해 볼게요.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뿔테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조금 답답해 보이고 이 프레임이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무거워 보이거든요. 근데 좀 캐주얼하게 입을 때, 맨투맨이라던가 좀 편하게 입을 때 얼굴 약간 좀 가려주는 용으로 많이 쓰는 안경입니다. 근데 요 안경이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약간 종이 케이스인 게좀 아쉬워요. 근데 여기에 약간 좀 시그니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이 케이스. 다음 안경은요, 바로 요거. 이 안경인데요. 요거는 안네 발렌틴이라는 브랜드의 안경이에요.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쓰고 나온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의 정말 최애 브랜드거든요. 제가 좀 프랑스랑 인연이 있나 봐요. 항상 이제 안경 편집 샵에 가면은 다양한 수입 브랜드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뭔가 내 눈에 띈다 하고 고르면 꼭 메이드 인 프랑스더라고요. 요 안네 발렌티는 약간 좀 되게 아티스틱한 그러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러한 캣아이 프레임이라던가 아니면 컬러감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한 안경에도 이렇게 메인 컬러인 올리브 그린에 약간의 골드빛이 좀 반사가 되고, 너무 귀여운 게 깨알같이 이 안경 다리 쪽에는 빨간색의 포인트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안경은 주로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아무래도 쉐입이 딱 잡혀 있고 컬러감이 좀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정장을 입을 때나 하객으로 제가 갈 때나 아니면 좀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때 가장 각 잡고 쓰는 안경입니다. 그런데 컬러가 좀 화사하기 때문에 얼굴의 색을 좀 화사하게 낯빛을 칙칙하지 않게 밝혀줘서 더 손이 많이 가고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은요, 저는 이제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마이너스 4.5 정도 되는데 이 안경 다리가 워낙 얇기 때문에 저처럼 안경알이 좀 도수가 높은 분들은 얘가 자꾸 이렇게 약간 좀 쏟아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피팅을 할때 굉장히 섬세하게 이 안경 다리를 잡아줘야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경은요, 바로 요 백산 안경입니다. 요것도 피디님 일본 브랜드인가요? 네, 일본 브랜드고요. 우리나라에 약간 하우스 브랜드 형태로 들어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백산 안경 하우스에 가서만 살수 있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가 느껴지는 그러한 안경입니다. 사실상 저는 옷도 그렇고 브랜드를 별로 따지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을 보고 예쁘다 하면은 바로 그냥 구매를 하는데요. 저희 피디님도 굉장한 안경 덕후신데, 피디님은 한 브랜드를 보시
보시면 완전 그 브랜드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이 브랜드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연이 있는데 PD님이 백산 안경을 너무 써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브랜드를 갔는데 막상 PD님한테는 어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경들이 되게 이런 독특한 디자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써보는 족족 다 이거 내 건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겟해왔고요. 이것도 되게 무거워요,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뼈대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무겁고 조금 이렇게 코를 누르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안경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좀 패셔너블해야 될 때, 약간 옷까지도 갖춰 입어서 이 안경을 정말 패션의 소품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착용하는 안경입니다. 자, 요 백산 안경은 이렇게 저는 대체적으로 약간 끝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캣아이 형태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가장자리의 끝에 부분에 이런 브라운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하나하나 또 수제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밋밋하지 않고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브라운인데 이 테가 두꺼운 반면에 약간 투명해가지고 이러한 컬러감이 들어가고 골격이 두꺼운 게 비해서 얼굴에 착용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투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백산 안경이 피팅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안경도 무거운데 피팅을 섬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좀 그나마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백산 안경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안경은요, 바로 요 안경 알렘이라는 브랜드의 역시나 캣아이 안경이에요. 정말 트리샤쌤은 취향이 소나무입니다. 요 안경은요, 아까 보여드린 그 저의 최애 안경인 안네 발렌틴을 잘 쓰고 다니다가 아, 그런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 더 메탈릭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느낌 내는 건 없을까 하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또 이제 안경 편지샵에서 요 안경을 새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골랐는데 프랑스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나의 운명이다 싶어가지고 바로 골라왔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캣아이의 형태의 안경인데요.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안경의 컬러였어요. 전체적으로 다 골드빛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클래식하고 조금 더 깔끔하고 그리고 역시나 뭔가 전문성을 보여주려고 할 때 많이 쓰는 안경이고요. 약간 좀 호텔 같은 데 갈 때나 약간 고급 그런 장소에 갈 때 옷을 잘 갖춰 입고 이 안경을 써주면은 무언가의 그 무드가 완성되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 골드 소재의 약간 유광인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피부 톤 자체가 매트한 질감이 잘 안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고를 때도 너무 무광의 테, 그런 빛 반사가 전혀 안 되는 무광 질감은 잘 선택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하게 반사가 되는 소재가 제 얼굴을 훨씬 더 화사하게 밝혀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안경 고르실 때 소재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안경을 더 웨어러블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안경 다리에 이러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옆모습도 되게 예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이러한 금속테를 오래 착용하면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쿠팡에서 파는 고무 다리를 껴서 쓰면은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 안경은 안경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런 안경 테까지도 되게 개성이 있고 브랜드의 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 알람 안경의 안경 테는 요건데요. 가죽 파우치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워낙 안경이 많다 보니까 저는 안경을 이렇게 진열장에다가 넣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안경 케이스를 짜잔! 안에다가 이렇게 립을 넣어서 갖고 다녀요. 이렇게. 짜잔, 이런 식으로 립들이 제가 쓰는 게 좀 길쭉길쭉 해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쁘죠? 자, 이번 안경은요, 바로 요 안경인데요. 요것도 제가 정말 수많은 안경들 중 진짜 손에 꼽히게 좋아하는 안경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민망하네요. 연속 3개째야 캣아이인데요. 생로랑 안경이에요. 요것만 제가 직접 산 게 아니라 제 아는 분께서 잘 안 쓰는 안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알만 제 도수에 맞춰서 끼고 있습니다. 요것 또한 이제 검정색이 약간 뿔테 형태잖아요. 근데 쉐입이 되게 약간 날렵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투박해 보일 수 있는 검정 뿔테의 그런 단점을 진짜 이 디자인으로 다 커버한 느낌이고 이거는 그냥 말에 뭐 강
트리샤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트리샤? 그래서 약간 좀 도도해 보이고 새침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일 때 요 안경 딱 써주고 레드립 발라주거나 뭐 정말 메이크업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이 이 안경 포인트로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그러한 안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뿔테를 쓰면은 이런 데가 좀 눌려가지고 두통이 잦은 편이에요. 그래서 잘 쓰는 안경은 아닌데 진짜 중요한 날에 내가 뭔가 딱 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이 안경을 고쳐 쓰곤 한답니다. 그리고 요거 역시 생르랑 페리스네요. 저는 진짜 나중에 프랑스 그 할머니처럼 뭔가 나이가 들었을 때 옷도 예쁘게 입고 안경을 정말 멋있게 쓰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네요. 이거 진짜 이거 더러워. 하도 안 써가지고 한 번만 닦아야 되겠다. 이거 좀 웃겨? 네 여러분 웃기다고 합니다. 요 안경 쓸 때마다 피디님이 저 놀리거든요. 요거는요 제가 여태까지 소개한 모든 안경들의 한 100분의 1 정도의 가격인 것 같아요. 다른 게 한 30만원에서 비싼 거는 한 60만원 후반대까지 가격대를 이루었는데요 요 안경 얼마게요? 요거 2만원입니다 제 기억에는 여러 개 사서 18,000원으로 깎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브랜드가 없는 안경이에요. 제가 광장시장에 빈티지 매장을 정말 많이 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귀퉁이에서 그냥 이렇게 책상을 깔아놓고 안경을 누가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 뭐야 되게 독특한 게 많다 하고 여쭤봤더니 막 유명 그런 브랜드에 들어가는 안경이라고 했나? 아무튼 간에 되게 그 막 안경이 그냥 저렴한 안경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판매를 좀 저렴하게 해주시는 근데 브랜드가 없어서 그런지 로고가 없어서 그런지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했고요. 디자인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사실 이런 안경은 어디 가서 진짜 구하려면 또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특해서 너무 고가를 주고 샀을 때 잘 안 쓸 것 같다 할 때 진짜 저렴한 곳에 빈티지 안경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보시면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사고 나서 제가 한 두 번인가 밖에 안 썼어요. 진짜 이거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뭔가 옷을 진짜로 내가 이렇게 약간 아방가르드하게 입고 나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아티스트야 약간 요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큰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쓰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안경입니다. 아무튼간에 요거는 진짜 독특해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쉐입이고 카키색인데 역시나 약간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테가 두꺼운데 이렇게 얼굴에 올렸을 때는 투박해 보이진 않아요. 이거 영상에 나왔잖아. 아 여러분 요거는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자 요거는요 제 영상을 전부 다 보신 분들은 낯이 익으실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첫 프로필 촬영하러 갈 때 생얼에서 택시 타고 안녕하세요 트리샤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샵에 가고 있어요 했을 때 썼던 그 안경이거든요. 사실 요것도 사놓고 그때 한 번 쓰고 한 번도 못 썼어요. 이것도 이제 안경 편집샵 같은 데에서 산 건데요. 요게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구조적이잖아요. 세계 그런 안경 디자인 대회인가 아무튼 이런 데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래요. 요거는 아트예요. 생활용 안경이 아니라 아트예요. 아트 보이세요? 요런 디자인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약간 고급스럽고 유려하고 이 안에 약간 자연 만물의 흐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내가 평생 낄 수 있겠다 그리고 할머니가 돼서 이거를 끼면 너무 멋있겠다 해서 샀는데 아직 할머니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못 써요. 근데 이걸 사놓고 그때 한번 쓰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보통 일을 할 때 쌩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혜원 선생님이 들어오시다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내가 뭘 본 거지? 그래가지고 못 본 척. 그래서 나도 약간 아니야 난 아티스트야 이러면서 쓰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 표정을 보고 제가 샵에 헤어 안경이 있어요. 편한 안경을 그냥 조심스럽게 다시 바꿔 끼고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안경을 잘 못 써요. 근데 지금 되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다행이다. 여러분 피디님이 지금 되게 잘 어울린대요. 피디님도 제가 이거 쓸 때마다 진짜로 약간 방금 사기당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놀리셨거든요. 이것도 비싸게 샀어요. 이거 한 50만원짜리인데 부동산 딱 많은 할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생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은 저는 약간 안경이 얼굴 위에 올라가는 유일한 악세.
액세서리잖아요. 귀걸이는 귀잖아요. 얼굴 옆에. 근데 유일하게 얼굴 정중앙에 올라가는 게 안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안경 모토는 비싸고 좋은 안경을, 고급스러운 안경을 쓰면은 나에게 돈을 불어다 준다. 왜냐면 얼굴 관상이 고급스럽게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피디님 말씀대로 돈 많고 땅 많은 그런 할머니 같다는 명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안경 진짜 돈 많고 땅 많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쓰려고 아껴둘 겁니다. 그리고 이 안경 다리도 되게 독특한데요. 무엇보다 정면에서 봤을 때 안경을 약간 뒤집어서 쓴 것 같은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진짜로 작품상을 좀 받을 만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독특하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이거는 그냥 제가 얕게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거를 생얼에 쓰면 진짜 좀 초췌해 보이고 정말 할머니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메이크업도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목걸이를 이렇게 좀 광택이 있는 약간 화이트 샴페인 컬러의 목걸이를 찾잖아요. 그래서 안경과 액세서리의 분위기를 좀 연결을 해주면 나에게 좀 덜 어울리는 안경도 충분히 좀 어울리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안경부자 트리샤의 가장 최애 안경 7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약간 생활형 안경으로만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경도 패션의 한 일부분임을 인지하고 나면은 정말 다양하게 나의 패션을 도와주는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안경 콘텐츠 유익하고 재밌으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번 안경 콘텐츠 반응이 좀 괜찮으면은 다음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안경별 어울리는 메이크업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